다음은 존경하는 박성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구 성동구의 박성준 의원입니다. 비서실장님 임명된 지가 예, 총선 끝나고 24년 4월이죠? 네,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됐죠. 근데 명태균을 몰랐다고 하면은 네. 청와대 대통령실의 시스템이 붕괴된 거 아닙니까? 명태균에 대한 인지를 못했다고 하면은 대통령실의 어떤 감찰 기능이라든가 명태균에 대한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전혀 감지 못했다고 하면은 대통령실의 시스템이 붕괴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6월 4월달에 왔기 때문에 네. 총선 이후에 그 최근에 명태균 의혹은 그 언론을 통해서 그 뉴스 토마토인가요? 뭐 알겠습니다. 한 달 반 전에 그때 알겠습니다. 알려진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알 도리가 없죠. 그러면 명태균의 저런 대통령과의 통화가 농락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농락당한 겁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뭐 농락당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저는 뭐 명태균 씨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쏟아내는 네. 이런 언사들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도저히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니 가늠하는 게 아니라 팩트체크를 해서 명태균이 그러면 사기꾼인지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저 이미 이제 소환조사가 임박했기 아니, 때문에 검찰 사법당국에서 명태균의 말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태균은 사기꾼이다 허풍쟁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가 왜 안 나오죠 대통령실에서? 그러나 명태균의 그 일방적인 주의 주장이 대통령실,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매번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고요. 다만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무슨 대해서 말씀인가 사실관계를 밝히는 그런 예. 대응을 해왔습니다. 잠깐 소리 좀 멈춰주시고 강혜경 씨 좀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강혜경 씨 팩트 체크를 이렇게 쭉 해보면 네.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인지가 규명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명태균 씨가 김영선 씨를 공천을 했다 실제적으로 네. 그게 드러난 거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평소에 명태균 씨가 그 얘기를 계속 해왔던 거죠. 네 자랑 삼아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랬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녹취도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들려줬고요. 네 맞습니다. 그 녹취를 들었던 사람들이 꽤 많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직접 통화한 내용들에 대해서 주변에서는 어떤 반응이던가요? 좀 대단하게 보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타이밍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모든 일이 영화도 그렇고요. 모든 일이 언제 누가 무엇을 해요? 네, 언제가 했습니까? 언제 이 통화가? 저 5월 9일로. 5월 9일이죠. 네 맞습니다. 공천하기 하루 전날이고. 하루 전날. 그 전에 통화했을 때는 걱정하지 말아라고 우리 강혜경 씨가 또 전화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5월 2일 날. 아마 네네. 공천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김건희 여사한테 들었다. 이 얘기 강혜경 씨한테 했던 거죠. 네, 저한테 했던 말들입니다. 그러면서 5월 10일 날 내일 이루어질 것이다. 공천 네, 될 것이다. 네네. 그게 핵심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게 그러면 사실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은 결과입니다. 근데 저는 명태균 씨가 어떤 인물이에요? 저는 대단한 사람 같아요. 왜 그러냐? 누군가를 만나면 설득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마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김건희 여사가 푹 빠진 거죠. 네. 김건희 여사가 어느 정도 신뢰했습니까? 그 제가 영상을 틀 필요가 없어요.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를 했습니까? 그 윤 대통령이 이제 그 뭐 그러니까 세 명에서 만나는 자리에서 이제 윤 대통령 그때 당시 후보 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 하면 이제 윤 그 영태균 대표가 이제 말을 해야 되니 중간에 말을 이제 끊는 선생님 말씀하시잖아 네. 하면서 끊을 정도로 그만큼 신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명태균 씨의 대화를 내려보면 딱 구분이 돼요. 김건희 여사는 자신을 알아봤던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장님 무사다. 그리고 얼마 전엔 다섯 살 아이라는 표현을 써요. 다섯 살 아이에게 권총을 주었다. 자기도 쏠 수 있고 다 쏠 수 있다. 지금 다 쏘고 있어요. 다 난사하고 있어요 지금. 이 총에 다 맞아 죽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정권이. 그래서 누가 어떤 표현을 하냐. 명태균의 농락이라고 하는 표현을 누가 써요? 우리가 씁니까? 국민의힘 위원들을 쓰고 지금 대통령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왜 명태균은 이렇게 구분해서 썼을까요?
그 명태균 대표가 뭐 허세라든지 예. 뭐 이렇게 사기성이 있는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실이기 때문에 본인이 저한테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만큼 이제 김건희 여사한테 신뢰를 거의 한 100% 가까이 한 90% 이상을 그리고 그 대선을 대통령 당선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역할이 됐기 때문에 공천도 받았던 거고 그 선물이라고 네. 하는 거. 네, 맞습니다. 박한수, 김진태, 조은희 다 당선시킨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 역할에 따라서 그 명태균의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 쓴 거고요. 네, 본인도 네, 그렇게. 그리고 정확한 건 그 여론조사 비용 3억 6천에서 7천을 못 받았기 때문에 김영선의 세비를 반띵했다. 명확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명태균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에 대해서 확실한 자신의 입지를 구축했다. 오히려 우위에서 지배형으로 관리를 했다. 저는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렇게 보여지죠? 그렇게 해왔죠? 네,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네, 잠깐 네. 들어가시고요.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우리 저 장인수 기자님 좀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대통령실에 역학관계를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일 알죠? 네. 그렇죠? 김대남이 대통령실에 나와서 여러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취재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김대남은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실의 힘의 관계, 역학관계 누가 위라고 했어요? 실질적 주인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김대남 전 선임 행정관이 이명수 기자한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 게 있습니다. 둘이 사이가 안 좋다 이런 이유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건 확실하다. 황정호 비서관한테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수석이고 누구든지 황정호 비서관 앞에 가면 다 절절맨다. 아 근데 나는 이제 고향 선배니까 황정호한테 이렇게 반말하고 너 요새 너무 나대는 것 같은데 조심하지 뭐 이런 얘기하고 한다. 근데 이제 다들 황정호 비서관을 어려워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칠간신이라고 꼽히는 그 황정호 실제 대통령실의 확실한 세력으로 있어서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김대남 전 행정관이 확실하게 증언을 해준 거 아닙니까? 뭐 기자한테 얘기했으니까요. 예, 뭐 맞는 말로 보입니다. 이 정권이 어느 정권이다? 김건희 정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김대남이 입증을 해준 거 아닙니까? 예, 뭐 본인 공천 받는 거와 관련해서는 계속 김건희 여사한테 잘 보여야 공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주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배준영 간사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앞서 저기 강혜경